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안쪽에 있습니다.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오늘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의미와 신앙의 상징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다를 말하진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먼저 보내주시고 또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셨는데 그 500명 중에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이 당시에도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성경과 교독문을 할 때도 있지만 영은 너희들이 내가 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만질 수도 없으나 나는 여기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보고 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만졌을 때 도마는 그렇게 만졌지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영이 아닌 이 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너희 잡은 것이 있느냐, 음식을 가져오느라, 생선을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신앙의 의미와 상징을 뛰어넘어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었던, 역사상에 나타났던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와 상징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에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객관적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신앙의 의미가 있으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0절, 21절을 우리가 적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자동적으로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 우리의 최고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유전자입니까?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유전자를 아담은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형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유전적으로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듯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죄의 유전자를 우리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모든 인류의 죄,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인 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 죄인으로 죽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많은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살아나심 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 받을 때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극복할 수 없었던 영원한 죄, 사망,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극복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몸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만 살아나시고 예수님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활절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똑같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만이 우리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여기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미래를 향하여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보 맨 앞에 앞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봉독 여기 적어놨는데요, 우리 1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살아갔던 동료들이고 이웃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함께 살아갔던 친구가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서 이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문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선생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까지도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 그들이 그들 인생의 실존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나갈 수가 없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이 그들의 실존의 모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파체. 평안과 파체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평화, 샬롬과 파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그 밑에 우리 2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한복판으로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실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무서웠어요. 세상이 두렵고 이웃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회피한다는 것, 사람이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버린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삶은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피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서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세계 도처에서 그렇기도 하고요. 가깝게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끼리에도, 가족끼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우리가 피하고 싶고 무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슬픔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는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두려운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네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그고 뒤로 물러가 깊은 침년 속에서, 어둠 속에서 혼자 숨을 죽이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걸어 잠궜던 문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비록 너를 만나서 너를 잡아서 내 동댕이 치고 너를 짓밟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마지막 고별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담을 치고 숨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근심, 걱정, 무서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모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3년도 부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나를 붙들어주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걸었던 빗장을 다시 한번 다 활짝 열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이 되고 평화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